안녕하세요, 박 실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애드온 제품인데요, 6526번 이 빨리하는 메이드라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하녀라는 거겠죠. 근데 하녀인지 도리안 시대 때 이 아주머니가 그냥 빨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. 이 제품을 꺼내서 쭉 한번 세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녀가 빨래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세트네요. 그래서 빨래통하고 빨래 건조대도 있고 여러 가지 빨래감도 있는 그런 구성이네요. 빨래통 같은 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 빨래판에 빨래를 하고 빠른 빨랫감을 주니 탈수기 뭐 그런 건데요, 이 천을 롤러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돌려주면 이 천이 물이 빠지면서 이제 앞으로 나온다 뭐 그런 기능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. 빨래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받침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받침 위에 올려주는 걸로. 근데 꽉 끼워지지는 않고 그냥 올려만 놓는 정도네요.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하는 하녀는 하얀색 머리 두건하고 앞치마를 입고 있고요. 뭐 앞치마를 벗으면 그냥 속에는, 아이고, 이 안쪽에는 별다른 프린트나 문양이 없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구입한 이 피규어는 이 치마 뒤쪽에 엉덩이쯤에 무슨 오염이 묻어 있는데 이게 뭐 지우개로도 안 닦이고,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의 빨래 건조대인데, 이 빨래들은 펠트천 같은 그런 재질의, 펠트 같은 재질의 빨래들이에요. 그래서 이 같은 색상이 두 개씩 네 개 색상이 여덟 장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작은 이 앙증맞은 또 빨래 집게도 여러 개 들어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걸고 빨래 집게를 꽂아주면 이 빨래감을 담아놓을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도 두 개가,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들어있고요. 이 작은 거에는 빨래감이 들어가진 않고 뭐 이 다른 뭐 빨래 비누라든가 뭐 그런 걸 담아가지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인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은 플레이모빌 6526번 빨래하는 메이드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애드온 제품이라 박스 포장이 아니고 비닐 포장으로 해서 배송이 되고요. 이 여러 가지 빨래를 할 수 있는 도구들과 빨래 건조대, 그리고 귀여운 이 메이드 피규어도 포함되어 있는 이 가격 대비 또 알찬 구성인 것 같아요. 이 대신에 저는 이 엉덩이 쪽에 오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실망스럽긴 한데, 그래도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이 모습은 참 마음에 드는 세트네요. 이 플레이모빌들이 요즘 들어서 이 품질 관리가 좀 안 되는 건지 이 제품 하나하나, 부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품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 제법 많았거든요. 저는 여러 가지 사면서, 그러면서도 이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, 조화되는 풍경을 봤을 때는, 아이, 그래도 이 또, 자꾸 사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